이럴 때 보면 딸 있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예. 이쁘게 나왔지. 진짜 반팔이랑 너무 차이 난다. 아우 뜨거워. 엄마 거 뜨거운 거 주면 어떡해. 춥다면서. 맞아. 근데 몸은 추운데 속에서 열나고 갱년기 홍조 때문에 열이 확확 올라. 엄마 찬 거 먹어야 돼. 근데 저걸 이해할까요, 과연 20대가? 몸은 추운데 속이 더우니까. 어디다가 맞춰야 돼요, 저러면? 덥고 춥고. 근데 그 본인도 못 맞춘대. 진짜 춥다. 아야? 아, 목말랐는데 아주 시원해. 아니, 근데 저게 안 좋을 것 같은데, 얼음 음료를 계속 먹는 건. 근데 이게 추운 날씨에도 정말 차가운 음료수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요. 그래요?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차가운 음료수나 차가운 뭐 얼음이나 이런 게 면역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. 왜냐면 두 분도 아까 엄청 얼음을 많이 드시더라고요.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. 찬 거 너무 그렇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. 특히 면역이 뚝뚝 떨어질 수 있는데요. 중심 체온, 장에서의 면역 저장성, 그리고 간에서의 해독 기능, 호르몬 기능, 이 모든 것들이 아랫배 중심 체온을 위치해야 되거든요. 근데 갱년기가 오면 체력도 떨어지죠? 호르몬도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열을 눌러주지 못해요. 그렇게 되니까 열이 훅 올라오죠. 그러면 위로는 막 더워요. 위로 더운데 얼음을 먹는다. 찬 걸 먹는다. 밑으로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속은 배 아파. 배앓이 하죠. 그래서 열이 막 뜨겁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찬 걸 자꾸 드시면 중심 체온이 더 확 식어버려요. 그렇게 되면 면역, 특히나 만성 염증이 생기고 면역이 뚝뚝 떨어지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2차적인 여러 가지 대사질환들이 올 수가 있겠죠. 어떡해. 보통 이제 많이 좀 답답하시면 잠깐 얼음 드시고요. 그리고는 따뜻한 걸 빨리 드셔서 좀 안정을 시켜주시는 게 좋은 지혜죠.